안녕하세요. 낚시놀이터 TV 안중호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요즘 비도 많이 왔었고요. 길 가다 보면은 뭐비온 다음날 되면은 막 이런 비닐우산 뭐 꺾어지고 부러지고 빵꾸나고 뭐막 버려지는 우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침 저도 하나 거기서 망가진 우산이 구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하나 주워 갖고 왔는데 요걸 이용해서 이번 시간에는 낚싯바늘 겨울도끼 낚싯바늘 그 매듭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뭐 이거 뭐그 결석기가 수동으로 하는 게 인터넷 조회하면은 뭐한 2, 3천 원 정도는 사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뭐 택배비 포함하면 막뭐 5천 원 넘어갈 수도 있고. 근데 현장 가서 매장 가서 사시면 뭐 싸게 사실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요걸 이용해 가지고 한번 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산 요렇게 보시면은 이제 비닐은 찢어지고 그래가지고 다 뜯어버렸습니다. 뜯어버리고 이렇게 우산 살대를 보시면 요 중간 살대가 있습니다. 요 중간에 보시면 요 중간 살대가 있는데 요 중간 살대를 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중간 살대를 하나 잘라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먼저 예, 그냥 확 자르면은 여기 찌그러지면서 짬가 되니까요. 이렇게 양쪽 날개 쪽을 자르시고 이걸 꺾으시면서 예, 요쪽을 이렇게 잘라주시면은 예,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은, 예, 잘라집니다. 기럭지는 좀 넉넉하게 일단은 먼저 잘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 꺾으신 다음에,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버리셔도 되는데, 그리고, 예, 일단은 잠깐 접겠습니다. 접으셔가지고, 요 끝에 부분, 요게 지금 나중에 만들고 나면 좀 날카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허리에 차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요거 끝에 부분을 빼가지고, 요거를 마개를 쓰려고 합니다. 요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요두 가지가 우산에서 필요할 것 같아서, 요거를 일단 빼놓겠습니다. 예, 그 상태에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하고요. 그리고 요 상태에서 요거를 끝에 쪽을, 예, 다듬어 주시는데, 예, 여기, 납 감는 가위, 그 리파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하셔도 되고, 요걸로 하셔도 되고, 예, 가위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를, 예, 요렇게 사선으로 먼저, 예, 잘라줍니다. 일단 최대한 사선으로, 예. 딱, 예, 요걸로 최대한 자르겠습니다. 예, 일단 요 모서리 부분, 가위도 갖고 왔고요. 예, 모서리 부분을 먼저 이렇게, 예, 모서리 부분을 먼저 이렇게 따줍니다. 먼저 이렇게 최대한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해서 따주시고요. 여기도 반대쪽도 역시 요게 디귿자 형식으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잘라줍니다. 어떤 유튜버님을 이거 만드시는 걸 보니까 볼펜 심으로 만드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볼펜 심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 크게 저기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기 끝부분이 예쁘게 돼야 되니까 이렇게 다듬어 가시면서 예, 일단 이렇게 잘라주십니다. 부분을 이렇게 먼저 따주시고요. 예, 그리고 가위로 더 원만하게 더 깎아줍니다. 가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 철판은 아주 세진 않아가지고요. 이렇게 조금씩 깎아줍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양쪽 다 똑같이 날개 부분을. 여기 좀 날카롭습니다. 쇠가. 그러니까 작업하실 때좀 주의하시면서 작업을 하세요. 손빌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니까, 예, 조심해서 작업을 해주세요. 예쁘게 다듬어 가시면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빼죽하게 날카롭게 만드셨고요. 이쪽이 조금 더 둥그렇거든요. 이쪽을 조금 더 다듬어 줍니다. 다듬으신 상태에서 요 끝에 쪽이 좀 이렇게 둘로 갈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갈라진 부분을 그냥 가위로 자르면 너무 빼죽하게 되고, 여기가 잘못하면 낚싯줄을 이따 꼈을 때 끊어질 수가 있어요. 조심해서. 그래서 이런, 예, 나무 같은 걸 갖다가 이용해서, 예, 이 부분을 한 1cm 부분을 여기다 구멍을 내겠습니다. 굉장히 얇은 건데 1.5mm인데 1.5mm 드릴로 해서 예, 드릴이 없으실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위로 자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1cm는 아니고 한 7mm
5mm 좀 넘, 5mm 정도에서 구멍을 내줍니다. 예, 나무 같은 거는 뭐 대구하시면 좋아요, 작업을. 그래서 구멍을 내셨잖아요. 그 구멍까지가 이제 요거를 요 갈라서 잘라주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요거를 예, 잘라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예, 그 구멍을 하나 이렇게 뚫었고요. 뚫은 데서 이제 가위로 거기까지가 이제 벌어져야 되니까 가위로 잘라보겠습니다. 예, 양쪽으로 벌려서 잘라줍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벤치로 다듬어가면서 예쁘게 이제 모양을 만들어주시고요. 예. 만들어 주시면서 이 부분을 안에를 다이 그 다이소에서 줄로 싸게 팔고 있거든요. 예, 야스리를 사가셔가지고 이렇게 가운데를 좀 다듬어 줍니다. 이게 낚싯줄 같은 경우는 이게 이런데 걸리면은 날카로워서 그냥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런 데를 예쁘게 갈아주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구멍을 내가지고 가위로 양쪽을 잘라내고요. 지금 계속 야스리로 지금 이렇게 다듬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낚싯줄이 예민해가지고 금방 끊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한쪽 면을 깍 잘라주시고 이쪽 디귿자 형태에서 이쪽 면을 구멍을 내가지고 얇은 구멍을 내든지 아니면 가위로 이렇게 홈을 내가지고요. 이렇게 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쁘게 이렇게 이게 철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이쁘게 다듬어 가시면서 이렇게 야스리로 부드럽게 낚싯줄을 이따가 매듭하실 때도 저기 하지 않게 끊어지지 않게 줄에 영향을 받지 않게 이렇게 부드럽게 갈아줍니다. 이 끝에도 너무 빼죽해 가지고요. 끝에도 이렇게 예, 잘못하면 손도 다칠 수 있고요. 이게 굉장히 이게 뭐 거의 칼 수준입니다. 그래가지고 끝에는 아주 지금 뭐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갈아주니까 이렇게 많이 예, 부드럽게 갈아주세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서 예쁘게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요. 예, 이렇게 다듬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쁜 모양이 나오게, 이런 모양이 나오게 이렇게 계속 다듬어 주십니다. 다듬어 주시고요. 예, 어떤 분은 이제 요거를 뭐 칫솔 같은 경우 손잡이 잘라가지고 여기다 녹여서 붙여서 껴도 되고요. 여러 가지인데 저는 이제 나무, 어디 뭐 이게 길 가다가 하나, 가꾸목을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주워 갖고 왔는데 여기를 구멍을 내 가지고 요거를 칼로 깎아 가지고 요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우산에 맨 끝에 꼭지 부분을 빼놨는데 요 부분에는 손 요게 굉장히 날카롭고 빼죽해서 다칠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캡으로 씌울 수 있게끔 요렇게 요거를 깎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를 예 요거 나무를 먼저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요. 예, 중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심은 요렇게 대각선을 먼저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대각을 먼저 그립니다. 대각으로 모서리를 이렇게 하시면 여기 센터가 딱 걸리잖아요. 센터를 하시고 요게 이제 사각형인데 어떻게 보면 단면이 요거를 이제 여기 들어갈 구멍이니까 요거에 맞는 드릴을 요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드릴을 예, 선택을 하셔가지고 예, 앞부분을 드릴로 이렇게 예, 잘 맞추셔가지고요. 똑바로 떨어지게끔 예, 이렇게 해서 예, 똑바로 그렇게 구멍을 뚫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예, 드릴을 빼놓고요. 그리고 요걸 한번 먼저 껴봅니다. 예, 잘 들어갑니다. 예, 잘 들어갔습니다. 약간 좀 약간 수평이 삐뚤어지긴 했는데, 예, 이렇게 해서, 예. 이 상태에서 이제 요거는 나중에 끼시고요. 여기를 센터가 됐으니까 요 부분을 놔두시고 이제 요거는 예 요거 완성된 거는 이렇게 옆에 놔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걸 들슬 깔로 살살 깎아주기 시작합니다. 예. 뭐 쉬는 날 심심하실 때 하지만 이거 재밌잖아요 만들기. 이렇게 해서 천천히 깎아주시면 돼요. 나무도 이게 미성이라서 공사 현장 같은 데 가면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냥 예 편하게 깎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쁘게 예쁜 모양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요 캡이 여기에 이게 껴질 수 있게끔 그 굵기를 맞춰가면서 예, 조절하면서 깎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앞부분 이렇게 예쁘게 깎아나가고 있거든요. 깎아나가고 있는데 요
끓이기 전에 미리 요 뒷부분에 끈을 낄 수 있게 해줍니다. 요 나무는 지금 제가 길이를 12cm로 했습니다. 12cm가 이렇게 딱 그립감도 좋을 것 같고 딱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요 앞부분 나오는 데는 한 3에서 4cm 정도, 3.5cm 정도 나오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뒤에 구멍을 먼저 하나 내는데요. 예. 센터 정도 해서 나중에 끈을 끼서 허리춤에도 차고 있을 수 있게 구멍을 하나 나무를 깎기 전에 미리 이렇게 구멍을 하나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깎아서 나중에 끈도 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모양을 계속 다듬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는 제가 어느 정도 둥그라미 맞춰가지고요. 이렇게 끼워지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다듬어야 되겠죠, 물론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가운데 배는 볼록 나오게 하고요. 이 손잡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기 손에 그립감 좋게 자기의 디자인 맞게끔 하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요거 이렇게 끼셔가지고 요거 줄을 잡을 때 여기를 줄을 엄지손가락으로 딱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요거를 이제 계속 깎아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깎아나가고 있습니다. 예, 약간 모양이 어느 정도, 예, 제가 원하는 모양이 약간 형태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칼로 깎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거칠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많이 사포나 이제 이런 줄 같은 걸로 이제 조금씩 다듬어집니다. 예, 다듬어 주시고요. 조금씩 다듬어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씩 다듬겠습니다. 예, 칼로 천천히 깎으니까 연필 깎듯이 천천히 조금씩 깎으면서 맞춰 나가니까 예, 재미가 좋습니다. 아주. 예. 계속 이렇게 예,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이제 좀 다듬어졌고요. 예, 이렇게 해서 좀, 예, 모양이 형태가 예, 만들어졌습니다. 뭐 더 이렇게 세밀하게 하면 좋겠는데, 뭐 이런 작업 공구가 좋은 거 있으신 분들은 뭐 활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최대한 있는 거 이것저것 해서,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포질까지 했고요. 요 뚱껑을 마개를 이렇게 딱 덮으면 되는데, 요게 이제 요 기럭지가 제가 너무 많이 나와도 소용이 없거든요. 한 3.5cm 요 정도만 나오면 되는데 지금 집어넣어 보니까 지금 드릴을 뚫을 수 있는 데가 여기까지밖에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이만큼은 잘라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먼저 한 이 정도를 잘라주겠습니다. 예. 잘라서 한번 또 끼워보겠습니다. 예, 잘라서 끼우니까 아주 딱 기럭지가 딱 좋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삐뚤어 뚫려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비뚤어지지 않게 똑바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예, 각도를 맞추셔가지고, 예, 이렇게 넣으니까 어느 정도 맞네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요거를 이제 순간접착제로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해서, 예, 모양이 잘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끼워 맞추시면은, 예, 이렇게 해서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간접착제 지금 칠을 하겠습니다. 순간접착제를 이제 한번 좀 발라가지고요. 예, 안에다가도 좀 충분히 집어넣고요. 예, 돌려가면서 안으로도 좀 집어넣고, 예, 그래서 이거를 끼우겠습니다. 예, 끼웠고요. 위에서도 몇 번 뿌려주겠습니다. 이거 이제 마르고요. 제가 이제 여기다 이제 좀 이따가 아크릴 물감을 칠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뭐 이렇게 뭐 뿜칠로 하고 예쁘게 만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까지는 안 되고 이제 이거를 이제 아크릴 물감으로 색깔 내서 그냥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예. 본드로 먼저 좀 많이 붙었고요. 얘가 좀 이렇게 여기를 더 경사를 완만하게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실을 감았을 때 나중에 이게 쭉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굉장히 부드럽게 갈아주고 이제 좀 완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지게 뒤로 실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본드를 붙였습니다. 이제 한번 아크릴 물감을 한번 칠을 해보겠습니다. 예, 아크릴 물감도 요거 다이소에서 한 병에 2,000원씩이거든요. 색깔별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뿜칠도 하고 예쁘게 하면 좋긴 했는데 뭐 그냥 집에서 제가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냥 빨간색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칠해보겠습니다. 예, 아크릴 물감은 특징은 아시죠? 칠해놓으면은 이제 거의 뭐 유성 페인트하고 비슷한 효과가 있어가지고 거의 예, 물에도 잘 저기 안 되고요. 한번 굳으면 아크릴처럼 돼버리는 거니까요. 굳으면은. 예, 그래서 아크릴 물감이 이럴 때 쓰시기가 좋습니다. 컬러도 입히기가 좋고요. 예, 뭐 이거 다 제가 이제 다이소에서 붓하고 이런 거 다 거기서 구매를 한 건데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예쁘게 칠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광택도 나요, 이 아크릴 물감은. 예, 그래서 이 안쪽도 깨끗이. 나무가 물 먹으면 안 되니까요. 예. 예, 빨간색으로 전체 다 칠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여러분은 뭐, 원하시면은 뭐, 여기다 흰띠를 두르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어떻게 보니까 뭐, 저기 민물 찌같이 몸통 같이 생겼는데요.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하시, 아유 아크릴 물감으로 칠을 하시고 원하시면 뭐 다른 색깔로 이렇게 뭐 딱 색깔 띠를 두르셔도 되고 뭐 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빨간색으로 그냥 한번 칠하고 말겠습니다. 근데 빨간색도 이쁘거든요. 예, 이렇게만 해도 예, 일단 예, 말른 다음에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 말른 다음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매듭법이 요걸로 할 수 있는 매듭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도레 매듭법도 할 수 있고요, 쇼크리도 매듭법도 할 수 있고요, 바늘 매듭법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거의 뭐 다 할 수 있다시피 한 낚시의 예, 매듭법에는 그래서 그 매듭법에 대해서는 예, 다음 편에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모아가지고 요거는 이제 만드는 법만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요. 예, 예 지금 페인트 지금 아크릴 물감 어느 정도 말라가지고요, 예 좀 판판합니다. 예, 근데 이게 좀 원색적이고 이게 촌스럽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냥 나무 간지를 살리셔가지고 그냥 투명 낙하 정도 칠해놓은, 왜냐면 나무가 물 먹으면 안 되니까요. 일단 뭐 낚시에는 아무래도 물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그냥 예 이렇게 요 상태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같이 이렇게 색깔을 예쁘게 칠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완성이 됐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 요걸 가지고 매듭하는 방법 한 네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네 가지 정도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 한번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세요. 예. 여러분, 뭐, 물감 같은 거, 물론 돈 주고 샀지만, 그거는 뭐, 계속 두고두고 쓰는 거니까요. 그거는 좀 별도로 생각하시고, 지금 돈 하나도 안 드리고 만든 거나 다름없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만들어서, 예. 매듭밥 한번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